동두천 씨가 새해 첫 시무식을 시민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박형덕 동두천 시장은 새로움과 힘을 강조하며 다시 뛰는 동두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주와 포천 동두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섬유, 가죽, 패션 산업특구 운영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 승인받았습니다. 양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과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에도 최고와 예고를 유치해 경기 북부의 문화와 체육, 교육의 선도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동두천시가 새해 첫 시무식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새로움과 힘을 강조하며 다시 뛰는 동두천을 만들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동두천 시민회관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무식의 시작을 알리는 농악단의 공연과 시립합창단의 목소리가 시민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만에 시민과 함께하는 시무식에는 6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김성원 국회의원은 새해 소원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며 북을 힘차게 두드렸습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동두천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두천형 무상교복과 해외 연수비 지원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을 실현시키고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건립 등 복지와 교통 관련된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2023년은 골목 구석구석 활력 가득한 새로운 도시 동천 건설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민선 8개 숫자 8은 오뚜기를 닮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근성과 뚝심으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국정과제로 선정된 GTX 신노선 동두천 연장과 연천 동두천 서울 고속도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동두천 경제 회복의 불꽃을 더 크게 키워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움과 힘을 바탕으로 새롭게 바뀔 2023년 동두천시를 기대해봅니다. 헬로TV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 포천, 동두천, 섬유, 가죽, 패션 산업특구 운영기간이 오는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됐습니다. 경기도는 양주와 포천, 동두천 등 3개 시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섬유가죽 패션 산업특구 운영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 승인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도는 산업특구 연장에 따라 특구 산업 인프라 확충과 수출시장 활성화, 생산기술 고도화와 산업지원기능 강화 등 4개의 특화사업, 14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주, 포천, 동두천 산업특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난 2018년 9월 섬유 분야 특구로 지정됐으며 지금까지 특허 60건을 등록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양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방재정책 전반과 시설점검 실적 등 53개의 지표를 검증해 재해 안전도를 진단하고 있는데요. 양주시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과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재해 예방 사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 북부가 문화, 체육, 그리고 교육의 선도 도시가 되려면 어떤 계획이 필요할까요? 의정부에서 최고와 예고를 유치해 그 계획을 시작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의정부시 의회 김재호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호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경기 북부에 최고와 예고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하셨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경기 북부 최고와 예고는 경기 북부 자치도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우리의 그 경기 북부권의 수건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 내 우리 주민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나 상수원 보호 구역 등으로 많은 그 재산적인 침해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이제 발전을 해야 되고 새로운 발전의 이제 패러다임을 모색하면서 지금 대부분 이제 남부 쪽에 이제 모든 그 전문 학교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경기 북부의 학생들도 많은 그런 예술이나 체육하는 그 전문 체육 학교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고 경기 예술고등학교는 이제 부천에 위치하다 보니까 북부권에 있는 학생들이 그 어떤 전문 체육 엘리트 체육이나 예술 그 공부를 할수 있는 그 공립 학교가 상당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경기 북부권에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권에 있는 학생들도 전문적인 엘리트 체육 학생들도 성장해 나가고 또한 예술 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최고와 예고가 의정부 지역에 세워진다면 어떤 변화와 좀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경기 남부에 수원이 있다면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가 있는 그 경기 북부권의 그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최고와 예고가 들어섬으로써 문화 예술 그리고 스포츠의 도시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학령 인구 감소로 사실 학교 하나 세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거는 백년지대계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게 아니라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래를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의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가 필요하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그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에서는 지금 도시 정책과 그 최고나 예고에 대한 어떤 부지 선정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 그 교육청과도 지금 앞으로 향후에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반드시 의정부에 경기북부 예술고등학교와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권에 엘리트 체육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예술가로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아이 울음소리가 덜 난다? 네, 주택 가격과 출산율, 실제로 관계가 있었는데요.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주택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면 그 영향이 7년까지 이어져서 합계 출산율은 약 0.014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출산율의 하락 반응은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난 1990년대에는 주택가격 상승 이후에 출산율 하락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됐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약 5개월에서 6개월 이후,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두 달 후에 출산율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뭘까요? 국토연구원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출산 이후 양육비와 교육비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산과 주택 가격 간의 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사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가 늘어난다는 거죠. 2020년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부모가 자녀 한 명을 만 26세까지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6억 1,583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했는데요.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집값 안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서 더 주목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2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5건으로 공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덕정도서관 전면 리모델링,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입니다. 강수현 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 정지와 관련된 논란이 해를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광민숙 대표 의원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허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위원회 소속 도의원 3명에게 제소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12월 9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곽 대표는 허 의원 등이 본안 소송을 내지 않자 같은 날 26일 제소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각 의원 측은 타인의 권리 제한은 본안 소송으로 해야 한다며 본안 소송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취지로 제소 명령을 신청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법원이 제소 명령을 내린 만큼 기일까지 정치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본안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만나 새해에도 협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새해에도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안전, 그리고 경기도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 함께 손잡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